Partial Function Application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unction Application은 Function을 Apply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Function을 Value, Argument에 Apply 한다. 그죠? 우리 이전에 그런 비슷한 게 있었죠? 설명해 볼까요? 여기 보면은 We apply a function to an argument. 우리가 function을 argument에 apply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apply라는 표현을 씁니다. sum 해서 1, 2, 3이 있다고 하는 것은 sum이라고 하는 function을 1, 2, 3이라고 하는 argument에 apply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apply 하면은 그 결과가 뭐가 나오겠죠? 결과 나오는 것이 이렇게 결과 나오는 apply 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function applica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partial function application 하는 거는 부분적으로만 apply 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보면은 make upper case string map to upper string. map 할때 우리 이거 했었죠? to upper 했었나요? 찾아볼까요? previous 여기 있죠? 자, 65페이지 보시면은 data.character 라이브러리에서 toUpper라는 펑션을 가져와요. 가져온 다음에 우리 makeUpperCase라고 하는 펑션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string을 받아서 string을 return합니다. string을 받아서 x string의 string 자체가 뭐죠? string이 캐릭터의 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캐릭터 리스트에 있는 엘리먼트 하나하나가 캐릭터죠. 그죠? 그 캐릭터를 upper 대문자로 바꿔서 리턴하는 거래. 그죠? 그게 스트링 자체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니까 이거 할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래서 우리가 to upper 가져와서 upper a 하면은 대문자가 나오죠? 근데 to upper 그래서 주피터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스펠링이 틀렸네요. 스펠링이 틀렸어요. 28 해도 역시 안 되죠. 그죠? 왜안 되느냐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하스켈에 들어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캐릭터를 대문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지만은 스트링을 대문자로 만들어 주는 펑션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펑션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만들어 본 결과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이걸 리스트 컴프레헨션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그게 요 make upper case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스트링을 받으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스트링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빼버리고 make upper case에다가 이것만 담아 놓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make upper case에다가 string을 추가하게 되면은 map upper string 추가된 거 똑같이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좀 헷갈리나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mySum 해서 polled r plus 제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polled r 지난 에피소드에서 했었죠? 할때 어떻게 이게 어떻게 동작했나요? fold r에다가 리스트가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1부터 예를 들어서 뭐 10까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55가 나오죠. 이게 fold r 이전에 에피소드에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만 딱 잘라 가지고 뭐 my fold r equal 요거 담아 놓는 거죠. 그죠? 0까지만 담아 놓는 거예요. 뒤에를 빼고. 그러면은 하나의 새로운 펑션이 만들어진 거예요. myFoldR에다가는 나중에 뭘 넣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하고 싶은 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5에서 2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부분적으로 이게 펑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펑션 어플리케이션 하려면 아규먼트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와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개만 해놓는 거예요. 두 개만. 그러면은 부분적으로만 apply 돼 있는 부분적인 펑션이 만들어져서 그 펑션에다가 나중에 하나의 아규먼트를 추가하게 되면은
완전한 어플리케이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partial application입니다. 그런 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increase by 2 해서 플러스가 있고 그러니까 2가 있어요. 원래 플러스는 근데 어떤 거예요?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는 거죠. 플러스 2, 6 프리픽스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동작하죠. 요 플러스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펑션으로 쓰일 때는 아규먼트를 두 개로 받죠. 그죠? 하나, 두 개 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만 받아와서 뭘 만들어 놓는 거예요. my 플러스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어떻게 있나요? 원래 두 개의 아규먼트를 가져야 될 펑션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이미 고정돼서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럼 my 플러스에다가 만약에 5를 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7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partial application. 부분적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곱하기도 마찬가지가 돼. 그런 식으로 되죠. 그죠? 근데 이 partial application은 커링이라고 하는 것과 상당히 밀접합니다. 커링은 뭐냐니까 하스켈 크리. 그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언어 하스켈이라고 하는 언어를 언어의 이름을 제공한 당사자 그 사람의 성 크리에서 따가준 거예요. 이거 뭐냐니까 하스켈이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 번에 하나의 아규먼트만 펑션들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쓸 때 두 개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원래 플러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번에 하나의 아규먼트만 받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가 2를 받고 2를 받아서 어떤 펑션 하나 만들어내요. 이런 펑션 우리가 my 플러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만은 anonymous 펑션, 람다 펑션이에요. 이름이 없는 펑션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름이 없는 펑션에다가 6을 더해서 결과적으로 8이라는 값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사람이 그래요. 우리 사람 머리도 한꺼번에 두 가지는 사실 못해요. 항상 사람 머리 속에 두 개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은 한 번에 하나씩만 처리를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뇌생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거나 크링 자체가 보면은 타입 맵을 보자는 거죠. 맵 보면은 맵은 어떤 타입인가요? 요런 펑션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다음에 요걸 리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맵에다가 toApple이라고 하는 펑션 미리 이거 펑션이잖아요. 이 펑션을 준 요런 요것의 타입이 뭔지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그 타입 결과는 이렇게 된다. 캐릭터에다가 받아서 캐릭터의 리스트 받아서 캐릭터 리스트를 리턴한다는 거로 논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쿼리 자체는 우리가 이미 초급 과정에서도 살짝 다루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스켈이라고 하는 언어는 항상 하나의 아규먼트를 처리한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건 우리가 설명을 초급 과정에서 설명을 사실 했었던 기억이 나요. 초급 4년차 하스켈 기초에서. 그래서 무슨 말이냐 복습을 해볼게요. 어떤 펑션이 있습니다. 펑션에다 아규먼트가 1, 2, A, 아규먼트 A, B, C 세 개를 받는 펑션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 펑션은 사실상은 이게 어떤 거냐니까 펑션 A를 받았어. 그런 다음에 어떤 펑션을 리턴해요. 펑션 2를 리턴해서 걔는 B를 받는 거예요. 그죠? B를 받고 그런 다음에 얘는 또 뭔가를 리턴해요. 펑션 3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가 지금 임의로 붙였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런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걸 이제 1이라고 할게요. 펑션 1이 1이라고 할게요. 뭐 1이라고 해도 되고 1을 빼도 되고 그런 다음에 펑션 3가 C를 받아서 뭔가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값 D를 리턴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펑션이 어떤 하나의 펑션이 아규먼트 세 개를 갖는다 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펑션이 하나
이 펑션 외에도, 그죠? 이 펑션 외에도 새로운 펑션이 하나, 두 개가 더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어, 플러스 A 뭐 1 더하기 2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어떤 거냐니까 어, 더하기라고 하는 펑션이 1을 아규먼트로 가진 어떤 펑션을 만들어내고, 그죠? 이 펑션이 2를 받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3을 리턴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펑션의 이름을 우리 지금 임의상으로 이렇게 fn이나 fn2나 fn3라고 보셨습니다만은 사실상 하스켈은 이름이 없는 람다 펑션을 만들어내요. 계속해서 아규먼트가 하나 만들 추가될 때마다 새로운 펑션을 만들어서 다음 아규먼트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썸 같은 경우는 아규먼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결과값을 리턴해서 보내주는 거죠. 데이터 아규먼트가 하나인 경우, 그러니까 어, 펑션의 아규먼트가 아니 아규먼트가 하나이면 하스켈은 그죠? 하스켈은 바로 그죠? 아규먼트가 주어지는 즉시 아규먼트가 주어지는 즉시 바로 리턴 리절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웃풋을 만들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펑션의 아규먼트가 둘 이상이다. 만약 둘 이상이면 첫째 아규먼트를 받았을 때 두 번째 아규먼트를 받을 수 있는 그죠? 아규먼트를 받을 펑션을 리턴한 바로 이거는 밸류를 펑션도 밸류이긴 합니다만은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데이터 뭐 펑션도 데이터이긴 합니다만은 어 항상 펑션이 아닌 데이터 어 펑션이 아닌 데이터 or value를 return. 두 문장 요걸 잘 보고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건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초급 4년차에서도 한번 언급하고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예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고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뭐 레이지 이베리에이션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이해 안 해도 돼요. 그냥 간만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지나가도 되지만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거는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생각해보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그죠?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맵의 타입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맵이라고 하는 펑션의 타입은 맵. 아규먼트를 하나 받고 펑션을 아규먼트로 받죠? 이 펑션 아규먼트를 우리가 higher order 펑션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런 다음에 리스트를 또 다시 받고 아규먼트를 하나 받고 두 개 받고 그런 다음에 return 한단 말이에요. 다른 리스트를 리턴하는 값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맵에다가 맵 to apple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이건 뭐 대문자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것의 타입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지금 아규먼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 펑션 역할을 요걸 넣어준 거예요. 그렇죠? 이걸 넣어줬으니까 얘는 이제 뭘 받아야 되나요? 얘를 받아야 해서 얘를 리턴해야 할 새로운 펑션이 만들어진 거예요. 얘는 새로운 펑션이란 말이죠. 근데 얘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괄호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펑션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얘는 어떤 타입이냐니까 펑션 타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펑션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펑션은 뭐예요? 얘를 받을 거잖아요. 얘가 얘를 얘죠. 그리고 얘를 리턴하겠죠? 얘가 얘입니다. 그래서 A와 B라는 것은 데이터 타입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A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캐릭터로 되어 있을까요? 그거는 하스켈이 이걸 보고 아하
대문자로 바꾸라고 하는 펑션이 있는 걸 보고 아하, 인풋이 입력 아규먼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캐릭터의 리스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투애플에서 캐릭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맵에서 리스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캐릭터의 리스트를 받아서 캐릭터의 리스트를 리턴할 펑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내용 있죠? 이것은 완전히 이해가 되어야지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